질문 드릴게요. 아, 굉장히 불안한데. 아니 공격적이야 상대가. 공격적. 무슨 질문을 가져왔을까? 한번 들어봅시다. 본체는 영원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셨는데 천사와 악마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총재님이 만드셨나요? 인간들이 만들었나요? 혹시 총재님이 만드신 거라면 천사나 악마가 없으면 인간들 삶이 재미없을까봐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악마가 내한테 천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막 나쁜 사람이 막 그 지존파가 있어서 없었어요. 지존파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가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뭐 뼈는 다 그냥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일부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악마가 누가 악마야? 지존파가 볼 때 악마는 누구예요? 부자들이 악마야. 부자들이 악마로 보여 안 보여? 조금 돈이 있는 사람 보면 그게 악마로 보이는 거야. 지금 저 젊은 대학교 입학시험 치러 간 학생들이 볼 때는 그 시험관 선생이 악마로 보이는 거야. 핸드폰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고 그냥 퇴장이야. 모르고 핸드폰을 가져온 거야. 그 내놓고 놔두고 와야 되는데. 그 왜 가져왔냐? 혹시 학교 늦을까 봐서 전화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봐서 불안하니까 가져왔을 거야. 근데 이걸 시험장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응급거래 그냥 들어온 거야. 그건 그냥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그 해에 시험을 못 봐. 그러면 그 학생이 볼 때는 악마가 누구야? 선생이 악마야. 그리고 요새 학생들은 부모와 선생이 악마로 보여. 맞죠? 자기를 가리키려고 두는 자는 전부 악마야. 네가 자유를 학습해라 그러면 천사로 보여 그 사람은. 알겠죠? 천사와 악마는 주객이 전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주객이. 그러니까 지존파가 분명히 악마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달았어. 야, 우리가 돈을 서로 이웃끼리 나눠야 되고 애들 교육 제대로 애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애들이 뺐다가 키워나니까 멀쩡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마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그런 젊은이가 많이 나오면 이 사회가 무서워져요. 폭도가 생겨. 그래 안 그래요? 전봉준 장군이 들고 일어날 때 양반들이 악마로 보여 안 보여? 악마로 보이죠. 머슴들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맨 그냥 종놈으로 부려먹으니까 농민이 들고 일어나 안 일어나? 무슨 이해가죠? 저 양반 새끼들 다 때려 죽여라 이래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한 마을에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양반이 그때 다 죽고 많이 죽었어. 6.25 사변 때도 많이 죽었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북한 사람이 볼 때는 남한의 지주들 양반들이 부르주아야.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완장사놈들이 와서 그냥 남한의 머슴들 앞세워가지고 야 누가 주인이야? 어느 놈이 지주야? 다 데려와. 다 데려와라고. 동네 모아놓고 야 총살시켜. 아, 다 때려 쏴주겠잖아. 맞아 맞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악마야? 지주가 악마야. 맞죠? 그러면 천사가 누가 천사요? 천사도 악마도 상대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요. 지존파를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지존파가 있음으로써 아유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애들한테 잘 키워야 되고 애들 보는데 싸우지 말아야 되겠고 애들을 너무 예사로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래가 사람들이 많이 각성했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천사냐 악마냐 이거야 지존파가.
이해가 안 갑니까? 누가 지존파를 악마라고 할 거요? 천사라고 할 거예요? 지존파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물질 만능 시대 조심해야 되겠다. 없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애들 너무 예사로 애들 보는 앞에서 마누라 두들 패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애들이 본받아가지고 응? 저 아버지가 저것만 때리는 거 사람 때리는 걸 예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악마라는 이 두 단어가 이 인간 세계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데 따라서 주관과 객관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어떤 데는 악마가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천사가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존파를 보고 야, 젊은 애 내가 아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아버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럼 지존파가 천사야 자기한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하고 안 싸워. 우리 애가 빗나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럼 자기 아들 때리다가 때리는 것도 스톱해버려. 천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는 말은 쉬운 말인데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천사와 악마가 이 땅에도 있듯이 이 여러분이 말하는 이 다른 별, 다른 이 레벨이 좀 다른 지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372무 있죠? 362무 88급으로 있죠? 그 362무에 있는 별들에 거기에도 모두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백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사는 존재해요. 알겠죠? 아주 선한 사람들이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에너지 넣어주죠? 그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천사야. 근데 보통 한 사람한테 10명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명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집에 가서 마누라를 때린다거나 남편하고 싸운다거나 이러면 그 천사가 나가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되게 미워해가지고 천사가 다 나가버렸어. 그럼 내가 와서 딱 보고 아이 천사가 없네. 다시 넣어주죠. 그래서 천사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특수사진으로 찍으면 여기 천사가 다 보여. 그래서 내 주변이 불덩어리야. 실제는 이 천사들이 에너지야. 에너지라서 내가 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고치려고 할 때 여기 천사가 다 있어. 천사가 내 손 주변을 에워싸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자면 천사가 이렇게 에워싸 있어. 그때 내 손이 컬러가 이상해지는 거 봤죠? 그게 천사 에너지야. 에너지. 근데 이런 파동 에너지가 아니고 직선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런 태양빛이 있어도 보여. 대낮에 찍어도 보여. 맞아 맞아요. 파동 에너지 같으면 태양빛 때문에 안 보여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어떤 사진이 있어. 내 사진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 사진 봤죠?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찍혀. 찍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내가 그런 그래서 어떤 데는 내 얼굴이 안 나와버려. 환해가지고 너무 빛이 나가지고 오라가 너무 밝으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이렇게 천사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치료할 때 천사를 여기 10명 넣어주면 또 10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천사가 수백 500명을 고치려면 천사가 자그마치 몇 명 있어야 돼요? 5천명. 5천명의 천사가 계속 대기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5천명을 고치면 5만명이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천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쓰는 천사는 우주에 늘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백궁에 가면은 이 옛날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었다는 게. 근데 흑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걸 매달리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오는 거야. 지금은 아직 곡소리가 안 들려. 지금은 긴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인정될 때 나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아, 맞아 맞아요. 인산인해에 가려져 있어. 인산인해에. 그러면은 천사들이 그 당시 나를 만났는데 우습게 알고 방송에 나서 허경영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사기꾼 아니야 요따오 소리 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그 가문이 멸문지하가 되는 걸 지 눈으로 지켜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나에게 아나운서가 허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욕을 해가지고 내 애가 그냥 이렇게 죽고 쟤가 저렇게 죽고 집구석이 요모냥이 되고 저 사람은 지금 세계 대통령들도 만나려도 힘드는 그런 지존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데 진작 내가 하면 잘했을 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뭣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쳐다보면요 가사로워. 그래서 실제 하늘에서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는데 그것은 악마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 천사가 악마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어. 알겠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는 천사가 악마야. 벌을 줘버려. 그래 안 그래?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는 천사가 악마야. 그지만을 그냥 저주를 내려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악마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다. 이거는 지구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야. 천사가 악마, 경찰관이 사람도 구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어? 우리 경찰관이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나? 경찰관이 사람이 위기 때는 여자가 어디 나쁜 놈이 잡아가면 가서 구해내. 그런데 경찰이 교통위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잡아요. 강도 있으면 가서 칼로 찌르고 잡아. 심하면 총을 쏴서 죽이기까지 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흑인들은 흑인이 죽으면 백인 경관이 쏴서 죽으면 경찰관을 악마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자기들을 지켜줄 때는 천사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그럼 경찰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천사와 악마. 권총도 여기 가지고 있고 도와주는 구맹조끼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가지고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악마를 만들거나 천사를 만들, 악마는 안 만들어요. 천사만 만들어 놓고 그 천사가 악한 사람한테 가면 악마야.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세금 떼먹은 사람은 세무서 보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악마로 보여. 그런데 세금을 잘 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세무서를 찾아보면 훈장을 줘. 아마 나중에 양주 세무서장이 허경이한테 세금 가장 잘 내는 사람으로 상을 줄지도 몰라. 난 그 상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허경영을 세금 안 내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하는 악마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세금을 잘 내면 그들이 천사야. 맞아 맞아. 여러분 악마와 천사라는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와 이웃을 악마로 만들고 천사로 만들고 하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어머니를 악마로 아버지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버지를 천사로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돈 못 벌어와. 아빠 돈 벌기 우리 어려워. 어 그래 돈 벌기 너무 어려워. 그래 아빠? 근데 엄마 죽고 나서 아빠 우리 돈을 못 벌어. 야 누구마 있을 때는 돈 버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누구만 죽고 나니까 아빠가 돈 버는 거 재미가 없어. 맨 돈 달라고 막 악을 쓰고 그런 엄마가 있을 때 그때는 그게 보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돈 달라고 악을 쓰고 울고불고 하는 누구마가 있을 때가 아빠가 행복했다. 왜? 돈 벌어오면은 목에 힘이라도 주고 여보 받아 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이거 인마 자식놈 앞에서 뭐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돈 벌어봐야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고 아빠가 지금 돈 벌 힘이 없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빽빽거리고 할 때 미웠는데 지금 누군가가 하고 나니까 내가 괜히 힘이 없고 누군가가 보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럼 아빠 내 따라와. 아빠 힘내게 우리 엄마 산소에 가자. 그래 아들이 저 아버지를 데리고 산소 가. 그러면 저 아버지는 어떤 걸로 따라갔지? 따라하니 아들이 뭐 했을까? 저 엄마 산소 가서. 아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아들이 아버지 산소 데려와서 뭐 했을까? 아니야. 아빠는 엄마한테 돈을 용돈을 못 줬지만 나는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어.
엄마가 공부 열심히 시켜준 거야. 아빠가 벌어준 돈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시켜줬으니까 내가 이 처돌금을 엄마 무덤에 파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모유를 파 조금 파가지고 월급 처돌금 봉투를 통째로 엄마 용돈을 쓰라고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거기서 회개하겠어 안 하겠어? 하,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효자인데 내가 이걸 옛날에 두들 패고 아들놈을 원망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 집의 기둥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거 지 첫 월급을 어머니 무덤에 넣어놓고 절을 하는 거야.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게 자식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니우쳐. 저 엄마한테 잘못한 건 니우쳐. 아들도 엄마 보고 싶으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 악마 같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있는 거 하면은 쳐들고 받아가지고 술 퍼마시고 집에 돌아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악마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다시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야. 맞아 안 맞아요? 어? 아니 나도 그 괜히 그 이야기하니까 괜히 눈물 나네. 어. 내가 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게 이해가 가죠? 자식 놈이 아버지 탓을 안 당하나 엄마 탓을 하면 그 집안 망해. 정말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은 어머니한테 그 봉투를 묻어주면서 아버지를 바꿔야 돼. 또 아버지한테도 고맙다고 그러고 아빠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돈 줬으니까 어? 아빠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아빠 내가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부자 만들어 줄게. 이러고 아버지를 데리고 무덤에서 내려오고 나면 아버지는 딴 사람이 돼버려.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꼬나보고 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어? 이러고 그냥 아버지한테 대들고 맨날 일을 갈고 그럼 그 집안 망해? 맞아 맞아요. 천사가 따로 있고 악마가 따로 있나?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기 나름. 그래서 하늘은 천사만 내리보내. 근데 나쁜 놈한테는 그게 악마야. 내 말에 일리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악마를 만드는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 자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악마를 만들어 가지고 내리보내는 부모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어요. 맞아 맞아? 우리 아들을 좀 지켜줘. 그러니까 천사는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아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좀 따끔하게 악마 노릇을 해주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그래 안 그래? 그것이 바로 천사야. 그래서 천사라는 글자와 악마라는 글자는 같은 자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 루시퍼가 뭐 악마가 되고 뭐 미카엘이 뭐 이런 소리는 애들 장난하는 소리라는 걸 알아놔야 돼. 내 말 이해 갑니까? 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들 지키기 위해서 악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유혹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네. 괜히 내가 또 내가 눈물이 나네 그냥. 말씀하세요. 이제 악마 천사 이해가지? 아저씨는 천사를 하늘에서 몰고 다니지? 또 천사가 개인적으로 출장을 지구만이고 아닌 다른 별에도 많이 가지? 다 천사들이 통 어느 정도 문화의 씨를 심어줘. 그리고 처음에 인간을 갖다 놨을 때도 천사들이 갖다 놨어요. 알겠지? 지구에 처음에 정착시킬 때 천사들이 이동한 거야. 인간의 아기를 데려다가 천사들이 일정 지운 키워놓고 사라진 거야. 알겠죠? 네.